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먹거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,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중간중간에 여행지에서 어떤 걸 먹었다라는 거를 살짝살짝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신데요. 뭐 대표적으로 각 국가의 먹거리, 뭐 이렇게 문화나 아니면 대표적인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거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, 그 필리핀 분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. 그 삼겹살 뭐 이런 고기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, 거꾸로 저희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는 뭐 다양한 경험은 아니지만, 예를 들어서 그 어학교 갔을 때 정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저는 짬밥을 먹었거든요. 그게 너무 배식반들 그, 네, 똑같아요. 판도 똑같고, 그 아침에 서서 줄 서서 먹는 거, 음식 안에 물건도 음식도 거의 다 비슷한 물건을 먹었는데, 저한테는 좀 그 같이 간 동료는 아주 편하게, 군대 경험이 없어서 편하게 먹었는데,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. 그래서 그 매일 점심 때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열대 과일, 이름부를 과일들 하고 매일 그 망고, 그 망고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가 좀 틀린 것 같아요. 그 망고와 또 주말에는 그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그 마늘밥, 그 갈릭 라이스라고 그러는데, 이게 굉장히 보편되어 있더라고요, 갈릭 라이스가. 근데 우리나라도 마늘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밥을 좀 하면 좋을 텐데. 그리고 그 저녁에 선생님들하고 그 매일 그 학교 끝나고 나와서 밤에 늦게까지 그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, 그때 그 레촌이라는 그 돼지, 아기 돼지 그 통구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여러분이 꼭 가시면은 한 번쯤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국에 보태고 음식점들이 많고, 지난주에 그래서 갔다 오기로 했는데, 뭐 그 태국을 여행을 해보거나 안 해보거나, 워낙 한국에 이제 태국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도 웬만한 태국 음식들 다 알고 있잖아요. 바타이도 있고, 똠양꿍도 있고, 한국의 그런 태국 음식점들에서 팔지 않은 또 태국 음식들이, 보통 음식들이 있죠. 태국에 가면 연꽃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요. 연꽃 음식은 뭐냐면은 연꽃을 잘 말려가지고 마치 쌈처럼 연꽃잎들을 하나씩 포개 가지고 먹고,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양한 레시피들을 마치 쌈싸 먹듯이 다 집어넣고, 태국의 어떤 향신료들이나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먹는 연꽃 음식이 있거든요. 제가 태어나가지고 음식 중에서 이렇게 참 뭐랄까, 자연에서 온 그 맛이긴 한데, 모든 어떤 맛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 일 같아요.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. 다시 한번 대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